자, 이번에는 좀 기업의 현실적인 고민이랄까요? 이런 게 느껴지는 주제 같은데요. 한전에서 분산한 한국서부발전이라는 공기업인데요. 자,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태양광, 연료전지, 풍력설비 등등을 여러 지역에 설치했는데, 자,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는 설비를 어떻게 이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지도 나오죠. 연료전지, 풍력, 태양광 이런 시설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. 태안, 서인천, 평택, 군산에 있는 이 사업소에서 경기, 충청, 전라, 경상권 신재생설비를 각각 담당하고, 태안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이 본사에서 이걸 통합 관리하는 형태인데요.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자, 예산 절감, 효율성 제고,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자, 반드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제안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! 자, 여기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. 자, 과제가 어려우면 어떻다? 제안자가 적다!